아, 그래서 그러면 세안도 손 안 대려고 붓으로 하시는 거예요? 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 좋아요, 배워보겠습니다.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배워보고 싶어요. 네. 기대돼요. 완전. 네. 근데 진짜 쌩얼이에요. 네, 비비만 살짝 발랐어요. 저 지금 제일 가까이서 보고 있잖아요. 제가 붓세안을 하기 시작한 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뾰루지가 나는 부분이 헤어라인 쪽. 그다음에 여기.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턱라인이나 이런 거 하기 너무 좋아서 하고요. 일단은 세안을 해볼게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제가 파우더 워시를 갖고 왔는데 원래는 펌클렌징을 하면 거품이 풍부해요. 숨죽여서 보게 된다. 얼굴 전체에 그냥 붓으로 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쌩얼이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그냥. 와, 난 못해. 나도. 난 할 수 있겠어. 진짜 원효 씨나 할 수 있다. 집에 와서 이렇게 해보고 싶어. 굉장히 소중한 걸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 진짜 말 그대로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이 말이 이론님한테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일단은 김희연님, 이 증인 이론님의 붓세안법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세안할 때의 핵심은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 노폐물과 먼지를 씻어내는 거거든요. 네. 피부 장벽을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안을 했을 때 뽀득뽀득한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어, 그래요? 붓을 세안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클렌징하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셨구나.